2004년에 이제 반핵단체 NRDC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핵폭격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. 북한의 핵폭탄 TNT 15킬로톤짜리 핵폭탄.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비슷한 거죠. 예. 이게 만약에 삼각지 상공, 삼각지였는지 아시죠? 아, 삼각지. 예, 돌아. 국방부와 바로 옆에 한미연합사가 있을 거예요. 예. 삼각지 상공 500m에서 폭발한다. 보통 이게 그 정도로 폭발하거든요. 국방부, 합참, 미군기지, 전쟁기념관 다 녹아서 증발합니다. 통째도 없이. 용산역. 아, 예,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녹화하고 있는 여기도. 아, 여기는 좀 지금 거인데. 예, 예. 초토화 되고요. 그 다음에 포항동, 이촌동, 용산구 일대는 그냥 폐허. 폐허가 되고 서울역. 아, 우리 동네 없어진대. 조금 떨어진 서울역, 서울시청 남대문 일대 건물을 반파. 여의도, 63빌딩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거나 파괴되고. 그래서 이 직접적인 폭발로 인해서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이 40만 명. 추가로 그 방사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사망하는 시민이 22만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. 만약 100m 상공, 지금 500m 상공이었잖아요. 가까이 터지면. 예. 100m 상공에서 떨어지면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10%가 죽는다. 히로시마 폭탄만으로. 그러니까 메가톤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메가 15 거의 20 이거를 2만 톤이라고 잡아도 50배 아닙니까? 네. 근데 아까 뭐 50만도 있다면서요? 50 곱하기 50 메가톤. 네. 그러니까 제가 또 한반도 전체가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야. 이렇게 무섭습니다, 형님. 네.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. 절대로 터지면 안 되죠. 그런 말씀을 드리죠.